비타민 D가 부족해도 칼슘이 부족했을 때랑 똑같은 질환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에 문제가 생겨서 네네. 이제 뼈가 변형되는 구루병 같은 거.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비타민 D는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네.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체내 축적이 되면 나가질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몸에 축적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햇빛으로 받을 때는 차이점이 우리가 햇빛 받을 때 일광욕 많이 하면 그 비타민 D 중독증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타민 D가 몸 안에 생성될 때 햇빛에서 비타민 D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전구 물질이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그게 비타민 D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는 햇빛을 받고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D를 전환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여의치 않은 경우, 네, 실내 활동이 많고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경우, 네네. 그 경우에는 용량 용법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예, 많이 먹는다고 스포이드로 해서 입에 똑똑 떨어뜨려서 먹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준비를 하신 거죠, 지금? 예,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 중에. 네. 외국에서 스포이드 형태로 된 비타민 D를 이제 사와서 우리 아이한테 보충해야 했구나.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엄마가 용량을 헷갈려서 엄마 용량으로 아이를 한 2개월간 먹고 나서 애가 조금 젖을 빠는 게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확인했더니 용량 과다였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제품들이 자 여기 보시면 네. 이제 비타민 D 제품을 자 한참 기다려야 돼요. 내가 받아 먹어야겠다. 아이고, 내가 받아 먹었다. 이렇게 드롭 형태로 돼서 예. 이왕이면 여기다 떨어뜨려 주실 때 원래 이게 하루에 증상이 중독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하루 필요량이 있어요. 네.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400단위. 예,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 400단위, 한 방울에 400단위 제품. 그리고 어른들은 800단위, 두 방울이죠. 네. 예. 이 작은 병이지만 한 병에 한 6개월가량. 먹을 수 있죠. 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도 좋습니다. 네. 이게 방울로 떨어지는데, 혹시 욕심난다고 3방울, 4방울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루 이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장기간 갔을 때 축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축적이 되면 어떤 비타민 현상이 나타나요? D는 네.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주로 이제 많이 먹게 되면 간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간에 쌓이게 되면 이제 간에 손상이 오겠죠? 네. 우리가 간독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구토, 어지럼증, 울렁거림 이런 기본 증상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간이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간 기능 손상. 비타민 D도 그럼 과도하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